아무튼 저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좀 드리고 이제 헤어져야 되겠습니다.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행복하실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네요. 2016년에는 더욱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송승현 씨 때 저희가 약속했던 것처럼 그냥 보내지 마세요. 아셨죠? 알겠습니다. 자, 김준수 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똑같이 여러분. 여러분, 이제 뭐 발라드 그리고 또 리메이크했던 곡들 또 OST 곡들 여러분 한마음은 이미 된 것 같고요. 한마음 음악 축제 아니겠습니까? 축제 해야죠. 자, 저는 근데 18회 동안 이제 무대에 서오면서 한 번도 무대에 비해서 여러분들께 일어나달라고 부탁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. 한 번도 저는, 예, 저는 제 마지막 자존심입니다, 여러분. 여러분들께 일어나주세요. 여러분 신나시죠? 저 이런 말 안 합니다, 여러분. 절대 일어나달라는 말씀 아닌데, 자꾸 일어나시죠? 절대 아닌데, 여러분. 그냥 흥이 나시고, 아, 나 놀아야 되겠다. 아, 조성모 의정부에서 내가 언제 다시 오냐? 아, 이렇게 생각하시면 같이 일어나는 말 안 하겠습니다, 여러분. 부탁 안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아셨죠? 준비되셨어요? 네, 그렇게요. 보고 싶어 보이는